이는 건데 안 쓸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녹았어. 너무 괜히 저러나 재원하고. 빨리 왔지. 남사고. 이게 그냥 저기 사람들이 사다 먹더라. 아니 물고기 이게 이거 진벌서 하는 맛이 없더라고니 또. 그럼 어디서 사는 거였지? 난 이거 인천서 사갖고 한 거. 물고기 먹다가 이건 물고기 수. 인천에서 택배로 간 거구나. 아 그럼요, 택배로 한 거예요. 그럼 여름에는 어떻게 되게 택배로 오지? 아 여름에는 얼어 가지고 보내. 냉동으로? 아이 냉동으로 이걸 향기서 해갖고는 바짝 얼고 갖고는 무시마 무시고 또 이제 나는 그거 많이 주고 개 주고 뭐 그러라고. 그렇지 개도 주면 되겠지. 뭐 사람들 내가 자요 한동 거리 하나 인천에서 그 집에 앞에 집에 영월서 갖는 집인데 그 집에 갑자기 열받게 혈압이나 올리고 그런데 유튜브가 왜 오나고 여기를. 그 아주머니가 마음대로 생각하래요. 근데 소주 냄새가 사슬나는 것 같아. 저는 진짜 그 의심스러워 지금 얘기했던 그 절대로 맞아, 소주 있대 보니 절대로 안 먹었대. 그 저기 저거는 먹었어. 저거 뭘 먹어? 술향기 그 여행 거지. 아 술향기라고 해야 어디 대체 사 경찰 나를. 아 제가 사드린 거. 앵도가 정말 익었나 모르겠네. 또 안 가봤는데. 아 앵도나무 그 위에 있고 앵도나무 저기야 맥에 있어. 말도 못해. 앵도가 지금 익을 때 되는데 단어 되면은 운전이 그러더라고. 그리고 하여튼 식사를 거르지 말고 꼬고 가세요. 약도 절대 식사 그러고는 저게 약 먹지 마세요. 속 저게 아 당뇨약은 내가 그전부터 물어봤어. 개인병원도 물어보고 원장 보고도 물어보고 했니. 개인 병원에 원장이 돈이 그리 많다네. 야, 그때 아니 저 원장 잘하더라고. 저 요양병원. 어 요양병원 아니 그러니까 봉평에. 어 개민 요양병원. 그 이 사람 잘하더만 그 새끼 아주 상관인데. 어 상관되는데 1등은 그 새끼 아주 귀신이야. 되게 일꾼이 많은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 일꾼 같다, 그 옛날에 그 일꾼 같다, 뭐, 제가 한다고.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한 일부들은 너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셨어. 희망만 된다니. 아니, 그러면 안, 나하고 가려면 이거하고 가라고만 보기 갖다 놓으세요. 내일부터 도미. 아니, 그만 되는데 도미가 그걸 한 군데 두 군데를 안 한대요. 양심이 참 여러 말을 들어보네. 가면서 보라. 내가 저석에 돈을 시한당 가면서 봐. 계산해 주면서 아,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없어요. 아유 없어. 가면서 봐. 후라이팬은 어디가 갖고 오지? 뭐하라고요? 그거 꿀라고. 응 꿀라면 후라이팬 그렇게 먹고 불 다 사갔어 이제. 아 이거 안 껐지? 팔랑개비 팔랑개비 어떤 거지? 아 껐어 아까요. 아, 저 가스에다 후라이팬을 조금 꼬먹으면 돼, 이제 뭐. 그런 거 아니요. 그럼 아니, 우선 오늘은 그냥 조금 그래 꼬먹고, 내일 둘 때 쓸 때, 내일 아침에 흙금 쓸 거다 꼬먹자고. 그래. 예. 왜냐면 그 뭐 지금 또 숯불 키우고, 여 지금 보건소 직원들 오고, 뭐 사람들 이제 많이 온다는데. 예, 또 거기서 후라이팬이 어디 있지? 아유, 보기 지우니까. 이게 가져가요. 이건 아까 아니 상추하고 한입발사 한입하고 요요요 유리 발이하고 여러 가지 넣어갖고 싸먹으면 맛있다. 밥도 안 되는데 벌써 고기를 구우면 어떡할라 그래요? 못하는 거래. 고기를 벌써 구우려고 그래.
엄청 남았어요. 많이 왔어요 이제. 아 고기 좀 이따 구이긴 하는데 아. 밥이 안 되는데 고기부터 좀. 밥이 다 되면 뜸이 들어 이제 뜸. 뜸 들어 이제 봄 들어가서 5분만 있어도 5분만 있어도 그새를 못 참아버렸어요. 이 비계도 먹어. 이 비계도 꼬들꼬들한 영수 맛있어. 제가 양념하는 거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삼척 굴빛이 94세 된 할아버지가 돼지고기를 어떻게 굽는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94살 되신 그 어르신이 굽는 걸 제가 지금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구경해요. 그래도 혼자 계실 때 해줬어 그렇게.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금 어디 갔어? 소금을 여기다 왕창 뿌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아이, 그, 94세 된 어르신이 하는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 그 영감쟁이는 그 영감쟁이. 그 영감쟁이라 그러면 안 되지. 어르신이라 그래야지. 대한민국에서 골프집까지 어르신. 목구멍은 안 아프다군. 이 왕성은 끓여 빼기 맛있어. 농산물. 아, 요 밑에 뭐 밭에 뭐 여자분들이 일하러 왔던데. 응. 그 길에 앉아 화장하고 있더라고. 맞아요. 아니, 지금 일할 때 갔어. 맛이 어때요? 아니 이건 맛있다. 이게 원래 돼지머리 맛있는 돼지머리. 밤나물 새우까지 또. 세상에 뭐 밤나물이 나 알아야지 뜯지. 그래갖고 돌아 댕기다 보니까 꼬미나리 밭 내려가는 길 옆에 고개 뭔. 아 그거 저으로 오는 다야. 저는 여태껏 밤나물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 밤나물 그. 봐요. 부침개를 먹으러 많이 온대 평창장에. 아니 거기 그 평창장에서 네. 부침개 하는 분들 있잖아요 계속. 네.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점심 식사하고 올로 식사하고 지역에 지역에 살면 좋아. 근데 차가 있겠지만 차가 있어야 돼. 근데 매일 올까? 매일 오지는 못할. 예? 매일 온다고? 그럼 그게 이제 정부에서 돈이 나오고 만다 얼마 돈으로? 제가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준다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내가 말씀은 많이 주는 거고. 밥은 밥도 봤어.